청주의 한 축사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한 남성이 무려 19년 동안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유도 모른 채 혹사당했던 날들. 존재가 희미해질 만큼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배차가 무수로 몇달죽고 가고. 그는 이곳에서 본명 대신 만득이로 불리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19년. 그는 왜 만득이로 살아야 했던 걸까? 사건 후 20년 만에 가족과 재회한 만득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사는 마을은 축사에서 불과 20분 남짓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그곳에 갇혀 노예처럼 살았던 건데요. 내가 좀 두 번에. 두 번? 단 두 벌로 사계절을 버티며 이유도 모른 채 노동에 시달린 날들. 아이고. 그곳에서의 끔찍했던 하루하루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똥똥을 누구 같이 치웠어? 네. 내가 혼자? 네. 주인은 하나도 안 치우고? 네. 강제 노역뿐만 아니라 학대의 증거까지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이게 넘치겠네요. 네. 아이고. 그게 맞게 이거 얻으면 안 했었어. 이게 아이고. 차 얘기하더라니까.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들. 일을 하다 다쳐도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로 인해 후유증까지 생겼다는데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제 의자가 아니면 제대로 앉기도 힘듭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저 억울하고 안타까운데요. 그토록 그리던 가족의 품에 돌아왔지만 만득 씨는 아직까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축사가 있는 마을로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만득이라는 사람이 나오든 안 했지, 내보내든 안 하고. 해차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밥도 나오고 뭐 술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일하다 거기서 만득이가 새똥추다 이렇게 보고서는 또 좋은데야. 그럼 다음 불러드린다는 게요. 뭐라도 죽어보라고 하느냐. 농장 주인 부부는 그를 19년간 매일 12시간씩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요. 심지어 그가 생활한 곳은 축사 바로 옆 허름한 쪽방. 이곳에서 일만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걸까요? 야, 그 친구가 아주 인수지고 맨날 불러대지고. 안 그래요? 그 사람 지난해 어떻게 당하려고. 이 청자한테는 부가 두려워서 아니야. 그들은 만득이를 어떻게 노예처럼 부려먹은 걸까? 축사 주인집에 찾아가 봤는데요. 밤이 돼서야 집에 나타난 주인. 하지만 이내 모습을 감춥니다. 저 잠깐 말 좀 여쭙겠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계속 피하시네. 사장님! 그들에겐 끝내 아무런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부가 꽁꽁 감췄던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야 알려지게 된 걸까? 그러게요. 소똥을 치우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치워서 말을 안 들어 좀 혼내켰더니 나가서 안 들어온다. 7월 11일 마을의 한 공장에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계단에 앉아 비를 피하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만득 씨. 그때 경찰이 축사 주인에게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숙소로 가 자러 가라고 그랬는데 뭐 축사 있는 데로 간다는 거. 그 후 다시 경찰이 찾아오자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는 만득 씨. 여기엔 놀랄만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너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경찰관이 붙들어 가서 혼내킨다. 말 잘 들어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실종 이틀 뒤 인근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 2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로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비인간적으로 생활하게끔 했던 부분하고 이제 장애인한테 이제 임금 이런 부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주민등록도 말소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어머니. 그가 진짜 이름을 되찾은 그날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대체 어쩌다가 그곳에 가게 된 걸까요? 그때 당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분이 자기 여동생이 돈사를 하니까 네. 입술이나 털고 거기 가면 고생을 안 시킨다. 21년 전 동네 주민의 소개를 통해 충남 천안의 한 양돈농가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만득 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사는 걸 애가 없어졌다는 게요. 그러니 나도 야단났고 나도 남은 새끼들 데려다 저기 하고 거지면 더 황당하지 싶다 다. 천안에서 성실히 일하며 문제없이 지내왔다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줌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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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갔어? 제발 자꾸 말던겨. 가만히 있냐고 없어. 행적을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천안의 한 양돈 농가에서 2년 정도 일한 뒤 어떤 여자 손에 이끌려 충북 옥산으로 갔다는데요. 그 뒤 얼마 안 돼서 문제의 축사로 오게 됩니다. 지금 축사하신 분 얘기가 네. 옥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데려다가 밥이나 주고 일을 좀 시키면 어떡하느냐 해서 그렇게 사람 손에 물건처럼 팔려가 오랜 세월을 상처로 보냈습니다. 19년을? 19년. 내가 그 매를 맞고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서 기가 막혀서. 그가 빼앗긴 19년의 대가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어떤 그 사이에 정당한 임금 같은 것이 지급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19년대 노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를 경악해 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학대와 유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만드는데 피해자 조사를 하는 건 있습니까? 한 대만 해서 10대만 해서 2대 하세요. 2대. 가게 뽑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이걸. 지적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벌.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20건 중 14건이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르는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처벌이 조금 깎이기 마련인데 그런 점 때문에 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학대나 강제노역 같은 인권 침해를 받아도 제대로 된 권리를 찾기 힘든데요. 지체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 국가적인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협회뿐만 아니라 시공부지회까지 좀 하달이 된 상태거든요.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다시 찾은 이름.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만큼 앞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